안녕하세요. 승진의 다육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우리 조순덕님의 아이들 3탄 분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내보내도 괜찮습니다. 자, 순덕님과 오늘도 같이 분갈이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 아이는 오팔리나. 아, 얼굴이 엄청나게 큽니다. 자, 이 아이, 이 자리에서 오래되었다고 하여서 또 다른 화분에 좋은 흙으로 한번 심어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순덕님도 지금 분갈이 하시나요? 예. 예, 어떤 아이인지 얼굴 좀 보여주세요. 아, 이름을 모른다는 그 아이. 예. 네, 아시는 분 댓글에 한번 어디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저도 순간 생각이 지금 안 나는데, 뭐 황홀한 연꽃 같이 생기기도 했어요. 근데 좀 펄해서 그렇지 황홀한 연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자, 아시는 분 댓글에 글 남겨주세요. 얘는 뭔가요? 레드 에본. 아, 색감이 아주 끝내줍니다. 레드 에본이랍니다. 레드 에본이. 와, 순덕님이 해주실 거예요. 네. 자, 그럼 이 아이 흙에서 한번 꺼내볼게요. 아, 한 몸은 아니죠, 얘들? 예. 네. 합숙이라니까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아, 녹대가 끝내줍니다, 아주. 분해서 분리하는 것 자체를 난관인데요. 이렇게 얽히고 설켰네. 응. 꼭 한 뭉같이 얽혔다. 아, 한 몸이야. 한 몸이야? 하나에서 다 붙어서 자구가 생긴 거네. 야, 이렇게 뽑아보니 한 몸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뽑아보니 이 큰 아이 하나가 있으면서 자구가 다 생겼습니다. 자구들이 지금 이렇게 컸네요. 와우, 대단합니다. 아쉽게도 지금 자구 하나가, 아이고, 아이고. 새로 나오는 자구인데 똑 떨어졌어요. 아쉽습니다. 아, 너무 멋집니다. 이 아이 한번 멋진 만큼 멋있게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 좀 신난다, 얘는 진짜. 진짜. 멋있다. 오팔리나가 무슨 그냥 나 오팔리나 별로 안 좋아했는데 멋있지 않니? 멋있네. 예쁘기는 해. 오팔리나가 예쁘기는 한데 얘는 그렇게 잘 크더라고. 얘는 시원하는데 그냥 빈나분이 있는 거 그거는 스티로폼 있을 거야. 스티로폼이 다 있네. 왜냐하면 흙이 많이 들어가 무거우니까. 늘 거는 없고 그때 당시 난석이 뭔지 몰라. 난석 이런 거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어. 지면울이 나왔습니다, 밑에서. 응. 시골이다. 내가 언니 이거 여기 가져온다고 소독 한번 해서 밑에서. 괜찮아, 이런 애들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했다가 이거 가져온 거야. 소독 한번 했어요. 응. 처음으로. 오팔리나가 들어갈 아이는 이 아이. 수수하네요. 예, 이쁩니다. 가볍고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예. 자, 일단 조순덕님 아이들은 큽니다. 조순덕님이 키가 커요. 깔마 앉혀주고요. 자, 분진 발사입니다. 만석 대립. 만석 대립 올려줬고요.
위에다가 중립을 좀 더 얹어줘도 되는데요. 일단 양이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굳이 중립은 안 넣어줬습니다. 여기에다가 오팔리너가 올려지기 전에 흙을 조금 올려주겠습니다. 이번 비빔밥은 최고의 비빔밥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군뱅이똥은 굉장히 이 아이들한테 좋아요. 제가 한 1년 정도 군뱅이똥을 써봤는데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군뱅이똥이 필요하신 분은 승진의 다육 밴드에 오셔서 신청하시면 공짜로 드립니다. 이 전혀 우는 거 아니야 언니? 어머 얘 봐, 뭐가 이상해 가운데가. 입장 변이가 왔네. 그냥 두고 봐. 그러니까. 신기하네. 자, 와 대단한 큰 포도송이 같죠. 오팔리나가 한 몸이에요. 아 대단합니다. 자, 얘 한번 심어 볼게요. 이왕이면 좀 예뻐야 되니까. 됐어요? 아, 새끼도 네. 두 마리 있어요. 아이고 잘하셨어요. 중고뱅이 중고도 못해. 에이 보여줘야지. 짜자잔 짜자잔. 자, 순덕님이 분갈이 하신 요 아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뭔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입장이 좀 변이가 됐는데요. 이야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순덕님에게 행운을 드립니다. 짜잔. 감사합니다. 예쁘게 심어졌고요. 복토는 화전석으로 올리겠습니다. 화산석은 안쪽 깊숙이 넣어주세요. 통풍이 잘 될 수 있도록 안쪽 깊숙이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아우, 그 사이 우리 조순덕님이 4대분이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 단아한 화분에 너무 잘 어울립니다. 여기도 화전석 몇 개 넣어주세요. 아, 너무 예쁩니다. 얘가 한 몸입니다, 한 몸. 아우, 아 너무 멋지네. 아 이쁘다, 이뻐 이뻐. 한 몸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땐 별로였는데 딱 한 몸이라고 하니까 너무 멋지네요. 아 순덕님 부러워요. 감사합니다. 신기하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오팔리나 분갈이를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조순덕님 안녕.